군복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변호사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셈입니다. 현재 변호사는 군의 전역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인사소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등장은 군에게도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강제 전역시켜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군대 내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볼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변호사와 같은 트랜스젠더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고통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낸 순간 온갖 수모를 겪습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이들의 목소리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특정한 소수자들의 인권만을 강조해서 일반 다수 국민을 역차별받도록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주장하는 인권의 실체인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 대우를 해주라. 그럼 우리나라에서 소수라는 개념을 우대하려면 범죄자들도 다 소수예요. 연쇄살인마도 소수예요. 우리 보면 알코올 중독자, 무슨 마약 중독자 다 소수예요. 트랜스젠더에게 일상은 때론 공포입니다.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히 혼자 본다 그랬다. 옷을 이렇게 막 안쪽으로 소년화씩 막 해집더니 오늘은 왜 브라자를 안 하고 왔니? 약간 이런 이것도 되게 심각한 얘기지만 이게 오히려 장난 축에 속하는 정도고 뭐 이거보다 심한 그러니까 진짜 뭐 말 그대로 강간 아니면 중강간 약간 이런 거는 대부분 많이 겪고 저도 사실 많이 좀 겪고 힘들었었고 커밍아웃을 했든 안 했든 직장을 다니는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차별과 괴롭힘에 시달립니다. 견디다 못해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겨울 씨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은 성별 정정을 받기 위해 판사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진단서도 받았고 뭐 정신과 진단서 또 수술하고 나서 또 산부인과 가서 수술이 잘 됐다 약간 이런 진단서까지도 이제 받아가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제 법원에 갔더니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판사분이 이제 뭐 일어나 보세요, 앉아 보세요, 뭐 뒤돌아 보세요 약간 이렇게 사람 품평하듯이 돼지고기도 아니고 막 이러시다가 이제 뭐 좀 얘기가 좀 되다가 이제 뭐 수술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만 나뉘어져 있는 세상에서 트랜스젠더가 설 곳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친구들 다 같이 모이는 날이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아니면 뭐 환갑 약간 이런 좀 즐거운 경사면 좋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다 그냥 누구 장례식, 어떤 언니 장례식, 어떤 동생 장례식 이런 식으로 이미 10대 뭐 후반부터 이렇게 계속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하나씩 둘씩 다 떠나게 되고 트랜스젠더에게 죽음은 그리 먼 얘기가 아닙니다. 설문에 응한 255명의 트랜스젠더 가운데 15%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게 어떤 건지 홍석천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미워 죽겠다. 너 왜 이제 와? 2000년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후 세상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99.9% 다 저보고 죽어라 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정말 제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커밍아웃한 게 한 20년 전이고 그리고 오늘의 이 현 상황까지 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제 느낌상 별반 변화가 없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크게 바뀌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동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아니면 이성애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001년 하리수 씨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하리수 씨입니다. 막연하게 느끼던 거부감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가 모두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부르님. 37살의 임푸른 씨는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혼자 사시는 집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제 옷방인데 옷이 좀 많아가지고 푸른 씨가 가장 아끼는 옷입니다. 그 점잖은 자리에 꾸미고 가고 싶을 때 많이 입었던 옷이긴 한데 제가 동생이나 그런 친척들 결혼식에 갈 때도 여자옷을 입고 간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다들 저를 남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 정장 입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 동생 결혼식도 전 못 갔고요. 여성으로 살아가는 푸른 씨는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약 57%가 수술을 받지 않은 비수술 트랜스젠더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아 성별 정정도 못했습니다. 뭐 사회 전반적으로 다들 평범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주민센터 같은 데서 등본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투표할 때 신분증 제시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 여성으로 살아가지만 푸른 씨는 여전히 법적 남성입니다. 문제는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자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때 썼던 가발이 이거예요. 짧은 머리 가발. 이거를 쓰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다니고 그랬죠. 여기 이거를 쓰고 장장을 입고 네, 그들을 갖춰 신고 그러고 면접을 갔죠. 그런데도 뭐 제가 봐도 이거를 쓴다고 해서 뭐 남자 같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현장 경험도 풍부하지만 면접조차 통과하기 힘들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와 저를 같이 일할 수 있는 상대로 보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떤 사회 낙오자라든지 혹은 정신질환자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조차 생각을 못하는? 푸른 씨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모님에게 가장 늦게 알렸습니다. 한동안 가족과도 서먹했습니다. 어머니 집에는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거의 한 달 가고 싶으면서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족들이 너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내 가족이 트랜스젠더인 걸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오지 마라. 와도 명절 때만 와라. 누구보다 가족에게 이해받고 싶지만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네.
저 왔어요. 네, 왔냐? 네. 말도 좀 왔어. 뭘 들고 와. 아이고. 왜? 제 머리 가지고 그래. 얼마만에 보시는 거예요, 언니? 한 3주 되지 않았어요? 얘가 바빠갖고 잠을 못 자요. 11년 전, 푸른 씨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쁘신데 뭐 안 바쁠 때 오셔야지 뭐 어떻게. 아버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푸른 씨는 이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희성인데. 희성이? 응, 우리 아닌데 이거? 이게 돌사진이네. 돌사진. 지금 보니까 돌사진. 누가 봐도 남자로 태어난 아들이 갑자기 여자가 되겠다니. 그때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부모님께 썼다는 푸른 씨의 편지를 아버지가 태워버렸을 정도입니다. 아빠라고 하니 나 간호 때서 좀 소매를 이해를 잘 못했죠. 내 자식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했었는데 처음에는 상처도 많이 받고 나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점점 가면 또 내 자식이니 뭐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가 제일 괴롭지요 사실 따지면.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식이니까 이 부모가 감싸지 않은 거 누가 감싸겠어요? 남이 누가 감싸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감싸야지. 장애인이라고 버립니까? 아니면은 애가 잘못됐다고 해서 버립니까? 자식인데 어쨌든 죽어나 사나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더라도 가족들의 이해만 있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억지로 될 것 같아. 아유, 그 내 손 만들지 말고 내 손. 자. 누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언제까지나 자신을 감추며 살 수는 없습니다. 푸른 씨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1호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차별의 요인은 다양하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커밍아웃을 해도 내가 트랜스젠더라도 평범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평범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평범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커밍아웃에 있어 망설임이 없어지는 세상이야말로 정말 좋은 세상이겠죠.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젠더를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했었지만 2018년 해당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성별불일치로 항목을 변경하면서 정신장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하리수 씨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힌 게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트랜스젠더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말 서울의 한 여대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논란이 이어졌고 입학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1월 30일 숙명여자대학교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0학년도 법학부의 한 합격생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첫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좀 기뻐하면서 좀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기분도 좋았고 합격을 했으니까. 트랜스젠더 A씨는 수능 시험 전 성전환 수술과 성별 정정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하기도 했습니다. 여대 지원 동기. 법대를 일단 쓰고 싶어서 숙대는 썼고 그냥 원래부터 법학에 좀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막 책도 사서 읽고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 합격생 소식에 숙명여대 학생들의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기차 와서 거생이 똑같은 학생하고 있어요. 그 다니고 그런 저는 뭐 틀림 없으실 것 같은데. 그 트랜스젠더가 우리 학교 오므로써 저와 같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있잖아요. 뭐 그들을 싫다고 얘기하지만 혐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의 당연한 기본권이고. 입학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들을 교내에 연달아 붙인 것입니다. 대자보에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들도 가득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입학하면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겠다는 협박성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디에프팀까지 만들어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운동을 추진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보고 일단 첫 번째는 남성 여성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트랜스젠더 수술이 정말 성기성형 수술에 불과한 건데 그런 성기성형 수술이 여성임을 규정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외형이 성기 외형이 여성의 모양을 띄었다고 해서 그 사람 여성을 주장하는 건 여성의 신체를 단지 성기로만 성기의 모양으로만 규정짓는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법적으로도 이미 여성인 A씨를 남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토끼타를 쓴 늑대처럼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 본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생물학적 여성만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인 터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여자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뭐를 근거로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된다. 받음으로써만 그 성별로 인정받음으로써만 어떤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주장이 바로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나의 성기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온 게 페미니즘이었는데 지금 트랜스젠더 배제를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다시 그 성기 환원주의 혹은 생물학적 본질주의로 돌아가서 성기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퇴행했다라는 거죠. 성전환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습니다. 성전환 수술 역시 할 수 있다는 의견은 60%에 이릅니다. 이미 그런 어떤 성별이분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트랜스젠더가 이제 존재로서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뭐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는 좀 아니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입학하면 여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끼리만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안정성이나 좀 편안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여장 남자가 뭐 침입했다는 소식이 많다 보니까 20대 남성이 가발과 치마 등을 이용해 여성으로 위장해 여대 캠퍼스와 건물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대전의 한 각종 범죄 때문에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는 게 현실인데다 트랜스젠더 학생 때문에 기숙사나 화장실 사용마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만은 끝나면 안 해요. 뭔가 이렇게 편견도 갖고 있고 또 뭔가 성 도착자들은 트랜스젠더가 아닌 거죠. 트랜스젠더가 살인, 폭행 또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봐야 될 문제지 반드시 트랜스젠더라고 한 속성 때문에 달리 취급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트랜스젠더 A씨의 입학을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A씨의 합격을 축하하고 지지하는 학생들도 나섰습니다. 환영한다고 저도 입학을 환영한다고 이렇게 쓰고 여기도 이제 환영한다고 써놨는데 합격생 A씨가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법학부 선배가 쓴 글이었습니다. 실존하는 공포가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우린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여성으로서 되게 많은 폭력과 차별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트랜스젠더 사람들에 대한 혐오로 이렇게 가는 것은 방향이 아예 틀린 거고 사실 그거는 옳지 않죠. Prominent Massachusetts women's institution Smith College has changed its admission policy. 해외 여자 대학의 경우 대부분 트랜스젠더 여성 입학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여대는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역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특별한 뭐 이제 성별 정정을 했다라고 하는 서류라든가 아니면 뭐 의사 뭐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서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본인이 트랜스젠더로 느끼고 있다면 그거 자체를 이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정책을 이제 실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일부라도 있으면 이거는 받는 게 맞다. 우리가 포용해 내야 된다라는 원칙이 된 거죠. 합격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트랜스젠더 A씨는 결국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평범했던 그녀의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입학을 포기했다는 소식 그 후 학교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조금 더 뭔가 진작에 목소리를 많이 냈으면 그분이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았을까? 혹은 여론을 조금 더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트랜스젠더 당사자분들도 이거를 많이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되게 눈앞에서 그런 관계를 입학 포기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이들은 또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영화제에 참여하기도 했던 사진작가 조선희 씨였습니다. 파티처럼 찍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아 되게 슬프네요. 글쎄요,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어쨌든 그분들의 그런 어떤 진정성과 원하는 것들을 제3자가 그걸 어떻게 폄하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성 인권 영화를 다수 제작한 변영주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랜스젠더 인권을 보장하는 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성숙된 사회가 되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녀의 입학, 그녀의 지속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서류를 들고 누구에게나 허락된 권리도 트랜스젠더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별 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술을 외과 수술을 해야 되고 뭐 관련된 진술서 인후보증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친구나 지인의 진술서가 있어야 되고 이제 혼인 중이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혼인 중이 아니어도 자녀가 미성년이면 안 되고 어떤 판결에서는 이미 수술 다 하신 분이 했는데 그냥 자기가 보기에 남자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허가를 안 해준 사례도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법으로 금지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없다. 당신들은 그냥 트랜스젠더는 그냥 아무데도 존재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존재를 그냥 박탈시키려는 것인데 그 사람들 보고 그냥 그 사람들 없애버리겠다는 거라 이게 사실상 그 사람들 그냥
그냥 정말 없는 상태를 하고 그냥 뭐 죽음에 그냥 이르도록 몰아가는 거랑 뭐가 다른지.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네. 유주 씨? 네. 아, 네. 모니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뮤즈와 모니카 두 사람이 함께 산 지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양쪽 가족도 모두 허락했습니다. 내가 해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다 맛있었어. 재밌다. 엄마. 뮤즈는 트랜스젠더 남성입니다. 10살이 됐을 무렵 사람들이 자신을 여성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내 거야? 많은 게 자기 거야. 자고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잠이 들었고.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도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고. 뮤즈와 모니카는 함께 개인 방송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카. 뮤즈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수술하려고 했던 병원이 지금 수술을 안 해가지고 원래 성소수자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을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는 거북이와 뮤즈 씨는 성전환 수술을 일부 받았습니다. 호르몬 맞은 지 15주차 되는 날 이거는 니들.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뮤즈 씨는 3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도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5개짜리를 항상 사는데 이게 저희 유튜브에도 그런 악플이 좀 달려요. 왜 남자가 되려고 하느냐, 뭐 왜 성별을 바꾸느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성별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남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태어났을 때 이렇게 태어났고 그냥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트랜스젠더들이 수술을 하고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건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표현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쵸. 뮤즈와 모니카를 비롯해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원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갖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주 자상해요. 아직도 하려고 했던 부분만. 사람들이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주변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뭔가 혐오하거나 그러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있잖아요. 여기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유 눈부시다. 상상 속의 존재도 특별하거나 이상한 사람도 아닌 누군가의 이웃이자 친구, 그리고 가족일 뿐입니다. 숙명여대 법학과에 합격했다가 등록을 포기했던 트랜스젠더 A씨. 그녀가 PD수첩에 보낸 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일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고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법조인이 되고 싶은 학생이었습니다. 강제 전역을 당한 변인수화사는 나라를 지키는 게 꿈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걷어내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이웃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직장을 잃게 하거나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에게 왜 세상 밖으로 나오는지 묻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되물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트랜스젠더와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비디수첩에서는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과 피해자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현대차 흡음재 납품 회사 익성의 성장 배경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받습니다.